여기 조금 이상한 학교가 있습니다. 죽여버릴까 다? 내가 오해는 푸는데 내가 봐 얼마 이제 두껍게 주나.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오해였다고. 그러면 돼요 저는. 저한테 학교란 편하지 않은 집. 창틀 안에 뭐 갇혀있는 느낌. 어쩔 수 없이 들러야 하는 곳. 내가 일단 다닐 만한 데는 아니에요. 졸업 안 하면 뭔가 인생 망하고요. 인생의 갈림길. 잘 적응하고 싶고 이겨내고 싶지만 제겐 조금 버거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학교가 힘겹고 버거운 아이들이 모인 학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걸까요? 지난 여름 제작진은 학교 폭력 회복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14명의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폭력 피해의 고통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검사 결과 양쪽 아이들 모두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이 높다는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기존에 많은 프로그램에서 피가해를 분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해자,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 그룹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예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학교폭력, 가해, 피해 아이들의 어울림 프로젝트. 이제 조금 특별한 아이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입학식이 있던 날, 학교에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아이들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씩씩하게 홀로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먼 거리를 아이와 함께한 부모님도 있습니다. 아직도 가슴 속에 있는 것들 다 떨쳐버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밝고 좀 옛날처럼 환하게. 아이를 소나기 학교에 추천하고 직접 응원 전화를 한 선생님도 계시네요. 네,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파. 알았지? 네. 막 눈물 나올 때 막 한껏 울고. 네. 사랑해 알지? 네. 소나기 학교에도 몇 가지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8박 9일 동안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대신 스스로 만든 닉네임을 사용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색깔의 교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이들의 첫 만남.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다는 것 외에 서로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 채 한 교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많은 것 같아요.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아는 거예요? 딱 천이상만 봐도 좀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옷 입는 거 보면 요즘 형 누나들은 다 가해인지 피해인지 다 나와요. 얼굴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공통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 경험이 인생의 소나기처럼 잠시 있다가 지나간 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돕겠다 그런 뜻으로 소나기 학교라는 학교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소나기 학교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 네, 제 닉네임은 구갈일 구갈인이고 닉네임의 뜻은 제가 구갈동을 살아가지고